모든 팀의 최종 점수와 최종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대 위에는 오늘 오늘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른 6팀 중 1위와 2위 팀은 전원 생존, 플레이오프 2차전에 직행하게 되고요. 3위부터 6위까지는 전원 탈락 후보가 됩니다. 잔인해. 아, 솔직히 좀 불안해요. 맨 다른 팀들 너무 멋있어가지고. 우리 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먼저 멤버 전원 탈락 후보가 되는 6위부터 발표합니다. 왜 6위부터? 저기 못 봐. 6위는 제발 빨리 해주세요. 600점 만점에 547점을 받은 이수영 팀입니다. 아, 근데 너무 잘했는데. 미안합니다. 아, 너무 비참한 거 아니야? 6위를 차지한 이수영 팀은 전원 탈락 후보가 되었습니다. 반전은 없었습니다. 저희 팀을 꾸리고 나서 다짐했던 게 전원 생존을 꼭 하고 싶다였는데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팀원들에게. 계속해서 5위 팀 발표하겠습니다. 아, 벌써 우리가 불리는구나. 이래야 너 우동이 우리면 진짜. 안 돼, 나 이겨야 돼. 548점을 받은 박서정 팀입니다. 548점을 받은 박서정 팀. 여기 5등 했어? 5위를 차지한 박서정 팀은 전원 탈락 후보가 되었습니다. 아,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전원 탈락 후보가 됐다는 말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뭐지? 5위 팀도 우리 아니네. LED 앞 자리로. 진짜 이거 모르는 거다. 진짜로.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다. 오해 아쉽다. 그러게. 이어서 4위 팀 발표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든 받아들이자. 바로 제발. 552점을 받은 황세영 팀입니다. 4위를 차지한 황세영 팀은 전원 탈락 후보가 되었습니다. 552점을 받은 황세영 팀입니다. 4위를 차지한 황세영 팀은 4위 자리로 가주시면 됩니다. 좋겠다. 착 잡혔습니다. 전라운드에서 1등 했는데 나 왜 여기 서있지? 여기 뭐지? 어떡하지? 세 팀만 남았어? 근데 제발 이번 언니 나 너무 떨려. 떨지 마, 떨지 마. 제발 이번 고백을 넘긴다. 3 하면 2위 1위도 상관없어. 야, 우겨난 팔짱 껴. 야, 너 팔짱 껴. 이 세 팀의 최고 최저 점수 합산 순위로는 188점을 받은 최하임 팀이 3위, 189점을 받은 정윤희 팀이 2위, 191점을 받은 이나영 팀이 1위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이게 진짜 몇 점 차이로 이게 갈릴 수 있겠구나. 이 결과가 뒤바뀔 것인지 아니면 최종 순위까지 이어질 것인지 먼저 1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1위부터? 진짜 제발, 제발 1등 하고 싶다. 2점밖에 안, 차이가 안 나잖아요. 저희가 1등은 노릴 수 있겠다. 멤버 전원 안전하게 플레이오프 2차전으로 직행할 영광의 1위 팀을 공개합니다. 600점 만점에 578점을 받은 이나영 팀이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0점 99점이야. 와,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쳤다. 몇 시간 안 남은 상태에서 다시 준비하느라 솔직히 멘붕도 왔는데 그 시간들 덕분에 이렇게 1등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프로듀서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레터 언니에게도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
저 나영이가 오디션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저 하기 전에 나영이한테 이번에 마지막 오디션 되게 해줄게 이러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어떡해, 무슨 할 것 같아. 무슨 할 것 같아. 1등 돼서 너무 좋아요. 만들어주셨네요. 그래도 1등 자리에 왔으니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동이 무대에서도 다 전해졌어요. 아, 눈물 날 뻔. 그때 진짜 너무 울컥했어요. 아, 우리 둘 다 이제 오디션 그만하고 이제 진짜 데뷔해서 좋은 음악 재밌게 하자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되게 멘탈 잡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잘했어, 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럽다, 부러워. 1등 할 만했지. 오, 맞아. 자, 이제 두 팀만 남았습니다. 네, 이 팀이 제일 떨리겠다. 그러니까. 이 두 팀 중 오직 한 팀만이 멤버 전원 생존해 플레이오프 2차전에 진출하고요. 1점이라도 점수가 낮은 팀은 멤버 전원 탈락자 후보가 됩니다. 만약에 진짜 3등하면 어떡하지? 누가 떨어지지? 이 중에서 떨어질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셋 다 떨어뜨리기 너무 아까운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요. 2위 팀 공개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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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고민만 넘기면 돼. 600점 만점에 574점을 받은 정유리 팀이 최종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울지 마. 600점 만점에 574점을 받은 정유리 팀이 최종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유,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수고했어. 엘라 안아보자. 앉아 우리. 한번 앉아. 엘라 봐. 안아. 떨어졌어. 자, 아쉽지만 559점을 받은 최하임 팀은 최종 3위로 멤버 전원 탈락 후보가 됐습니다. 자, 차이 많이 났네.